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 오늘은 유로폼을 하차하러 왔는데요. 밭으로 들어오랍니다. 밭으로. 새로 난 길인데, 물론 이제 길이 약간 있긴 있었죠.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길을 넓혀놨는데, 이 지게차가 가기 제일 싫어하는 길이죠. 일단 차가 많이 다니면 차 다닌 길만 낮아지고 가운데는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지게차는 하부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가 걸릴 수가 있죠. 가운데가 아주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지게차에게는 공포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한참을 들어갑니다. 이거 하차하는 곳은 또 땅이 어떨지 매우 궁금하죠. 일단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전화상으로는 땅이 안 빠진다고 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화물차도 다 들어오고 굴삭기가 다 들어온다 그러지만 지게차는 이제 그런 땅에서 잘 빠지죠. 저 앞에 현장이 보이는데 역시나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밭을 새로 이렇게 뭉개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 굴삭기가 아무리 밟고 다녀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양쪽 땅 경계면이 지금 젖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아주 취약한 땅이에요. 일단 내려가서 어떻게 어디서 하차할 것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이곳 이제 경계선 땅이 지금 젖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나오는 게 첫 번째 숙제인데, 요거 빠지면은 저기 굴삭기로다가 빼주기로 하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땅에서는. 정말 오늘은 빠지지만 많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작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로폼 실리콘차를 저쪽 오른쪽으로 좀 붙여달라 그랬어요. 지게차는 조금이나 단단한 땅에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갖고요. 오호라, 안 미끄러지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게차가 작업할 공간이 이곳인데 왼쪽은 회전하게 되면 100% 빠질 거예요. 지금 지게차가 단단한 땅에서,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단단한 땅이 지금 이 차가 서 있던 곳이죠. 이곳에서 주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로폼이 얹어져 있는 파이프를 한 단을 먼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땅은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빠지진 않아요. 잘 이렇게 일직선으로요. 타이어가 그냥 그대로 부드럽게 굴러가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조금 그 타이어에 앞 타이어나 힘이 걸려버리면은 거의 빠지기가 쉽죠. 회전할 때도 한 번에 회전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드럽게 회전해 줘야 돼요. 절대로 그 구동바퀴에 힘이 걸리면 안 돼요. 후구동바퀴라는 건 앞바퀴인데 앞바퀴에 힘을 받게 되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즉 앞 타이어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스베르친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오면 얼른 멈춰야 돼요.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지게차 정말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 달래듯이 이 땅을 달래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 곧 지옥의 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지게차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들고 내리고 이런 힘은 굉장히 좋지만 아무리 힘이 좋으면 뭐합니까. 이런 땅에서는 아주 취약이죠. 정말 그냥 조심조심해서 부드럽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은 이제 축사를 짓는 현장이라서 사실 뭐 지게차를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한 번씩 오고 나면은 이곳은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죠. 감히 지게차가 들어왔다가 작업한다고 들어왔다가 빠지면은 진짜 굴삭기 없으면 빼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땅도 다 똑같은 땅으로 보이지만 그 흙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흙은 이렇게 차가나 지게차가 밟으면은 조금씩 다져지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부석부석 일어나는 땅이 있고, 좀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살살 달래면서 하니까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급격히 회전하거나 지게발 넣다가 조금 그 바닥에 밀면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여지없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회전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원래 한 번에 돌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땅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지게차가 빠지기 때문에 이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꽂는 거죠. 발한번 꽂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일반적인 땅에 비해서요. 여기서 일반적인 땅이라는 건 이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같이 단단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지게발 집어넣을 때도 조금 더 깊이 누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게발이 적재함에 누르면서 들어가니까 앞바퀴 힘이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땅이 살짝 파여 버렸어요. 오른쪽 바퀴 쪽이 파여 갖고 지금 약간이 기울었죠. 뜰 때요. 이제 후진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땅에서 살짝 돌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180도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할 때도 항상 부드럽게요. 살살 달려가면서요. 이제 그나마 이 단단한 땅에서 지게차를 회전을 성공시키고 이제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이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땅이죠. 그러나 뭐 그나마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때는 잘 빠지진 않아요. 일직선으로 가서 그대로 놓고 또 부드럽게 지게발을 빼나와야 돼요. 만약 지게발을 땅에 완전히 콱 밀착시키고 빼나오다가는 또 앞바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땅이 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면은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해볼게요. 몇개안 되니까요.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 빠지면 이제 시간적인 손해,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지게차도 자꾸 이런 땅에 빠져갖고 방방거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역시 이번에도 한 번에 회전이 되진 않네요. 어쨌든 이제 네 번만 뜨면 되니까 조심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게차에게는 이런 땅은 공포의 땅이죠. 이 지게차는 이 단단한 땅에서도 너무 신경 쓸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뭐 물건에도 신경 써야 되고 사람에도 신경 써야 되고 지나가는 차량 뭐 행인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근데 더하기 차가 빠질 것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차 빠지면은 일하다 빠지면 어떼 됩니까? 화물차도 꼼짝 못하고 저도 꼼짝 못하고 그 수습할 때까지는 다른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 들어와서 작업하다 빠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일 시키신 분들이 책임을 안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빠졌냐고, 다른 차는 안 빠지는데 왜그 차는 빠졌냐 그러면서 알아서 빼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요. 제가 이제 그것도 겪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한 땅은 이게 작업하기 전에 들어오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지게차를 불러주든지 어떤 부담을 해서 지게차를 빼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빼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대단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 경계선에 젖은 땅이 있을 때 차를 멈췄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갖고 현장 들어와갖고 지게차를 어떻게 빼줄 것을 다짐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만약 이분들이 아, 일단 해보라고 그런 말씀 하면 저는 안 합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유익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땅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다짐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이제 빠지면은 나몰라라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나몰라라 안 하시게 다짐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뺄 것인지 지게차 부르게 되면은 지게차 요금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해준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이제 일도 못하고 빠지고 설사 일을 한다 그래도 제가 이제 지게차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게차는 이런 데 빠지면은 부품적으로도 소모품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게차 자체에도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새차 샀을 때는 이런 땅엔 제가 들어가질 않아요. 괜히 차 빠져서 몇번 망망거리다가 미션이나 미션 관련 부품 나가게 되면은 돈이 또 수백만 원이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이 오늘은 이제 안 빠지고 잘 했죠? 요 다음에 이제 불렀을 때는 이 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동안 이제 비도 내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갔을 때는 더 많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주 그냥 지옥 같은 땅이죠. 물론 비 오는 날은 안 부르겠지만 비온 다음 날 지게차 갔을 때는 정말 헬입니다. 헬. 이렇게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그 상상을 하게 되면은 엄청 고민이 돼요. 이 현장에서 부를 때마다 이거 참 굉장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게차에게는 이런 땅은 완전 공포의 땅입니다. 자, 어쨌든 뭐 작업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지지만 말아야 되겠습니다.